이제 오버나이트 승부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나이트 승부주 지난 어제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정용현 전문가의 RF텍 오늘 시세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RF텍은 장중에 상승을 시도는 하겠습니다만 시장 전체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는 약보합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2.23%, 250원 하락한 1,950원 기록 중입니다.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규화 연구원의 MCnext도 보도록 하죠. 네, MCnext는 오늘 선전하고 있군요. 물론 소폭이지만 플러스 100원 상승한 12,350원, 0.8%입니다. 장중에는 12,000, 한 5, 600원 선까지는 갔었던 것 같은데요. 좀그 이상이었던 것 같군요. 네, 나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목요팀들 오버나잇 승부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주가는 오늘 급락세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 옵션 만기의 영향이라는 평가들이 강합니다. 뭐 순간적으로 종가에 더 밀리더라도 내일은 회복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종목을 다시 들어보죠. 한화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의 송승벅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오버나잇 승부주로는 ELK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식 터치패널 생산 업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터치패널이 바로 이 정전식 터치패널입니다.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은 오는 이제 10월 26일 날 윈도우 8이라는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의 OS가 출시가 됩니다. 이 출시와 맞춰서 노트북과 태블릿 PC용 중대형 터치패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ELK 같은 경우에는 HP 등그 메이저 PC 업체들을 이제 중대형 터치패널의 신규 고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분에서도 3분기부터 신규로 이제 소니 모바일 같은 곳에 터치패널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처럼 신규 거래선이 증가를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주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이제 물량 증대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 부담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률도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올 하반기에 영업이익률이 한 6.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영업이익률이 10%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터치패널 업체들과 차별점을 좀 보자면은 기존에 이제 터치패널 업체들 뭐 경쟁사라고 볼수 있는 에스맥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주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이런 터치패널을 공급하는 것에 국한되었다라면은 ELK 같은 경우에는 고객 기반을 스마트폰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HP 같은 PC 업체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향후 이제 중대형 터치패널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경쟁 업체보다도 프리미엄 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 10월 8일 날 18만 7천 주의 BW가 신규 상장이 되었었는데요. 수요일까지 해서 어제까지 해서 이 부분의 물량들이 거의 다 소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데도 다시 6%대에 이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수급 부담을 덜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당분간 수급 부담이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버나잇 승부주 첫 번째 종목 송승복 연구원의 ERK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은균 연구원이 또 연결돼 있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옵트론텍이 되겠습니다. 옵트론텍은 카메라 모듈용 블루필터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높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분야에서 현재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에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갤럭시 노트 2 그리고 옵티머스 G와 같은 신규 모델들에도 탑재될 것으로 현재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실적 성장세는 2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었던 2, 4분기 실적을 좀 상회하는 그런 흐름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 흐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옵트론텍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주가가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 부위인 8,000원 그리고 상단 부위 10,000원 사이에서의 그런 약 3, 4개월간의 그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기관 특히나 투신권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좀할 수가 있었고요.
박스권 돌파, 상향 돌파를 기대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최근 약 3, 4일간의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조정 시에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다면 예상대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다면 만 원선을 안착하고 12,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은 12,000원 선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 이제 상승을 좀 시작해서는 9,000원 부분이 이탈되면 손절로 대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버나의 승부주 두 번째 종목 교보증권 박은균 연구원의 옵트론텍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